언제 들어온 거야 이거 씨. 와 나 여기 또 있네. 미쳤구나 진짜. 와 또 있다고? 에휴. 오케이 좋았어. 저희 집만 그런가요? 방충망이 있긴 한데 지 역할을 잘 못해요. 요즘 집에 모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미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 화장실에 거미가 거미줄을 쳤거든요. 이 친구한테 모기를 먹이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있어요. 산더준이요. 왜 산더준이었냐면 작년 여름에도 제가 알렉산더라는 거미에게 여름 내내 모기를 공급했었거든요. 지금 이게 알렉산더예요. 이거 작년 영상이에요. 근데 먹을 거 다 먹더니 분가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작은 거미 거미가 거미줄 쳐서 이게 지금 산더주니어예요. 그래서 이름을 산더주니어라고 짓고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어요. 어우 힘도 좋아요. 제가 모기 퇴치기를 만들고 싶다고 맹지한테 외관 모델링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딴 모델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바빠서 중간 과정을 한 번도 못 보고 최종을 봤는데 이게 뭐라고? 봉분? 활명이 봉분이래가지고 이게 뭐야? 봉분이란 단어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누가 모기 퇴치기 만들랬더니 이거 한국의 묘지? 이건 서양의 비석. 그래서 묘지 총집합. 이 산소 너무 사실적이어서 좀 징그러워요. 이게 킬링 포인트예요. 모기가 엄청 생각보다 더 잘 나왔어. 모스키토. 되게 잘 뽑히긴 했는데 너무 크고 무거워요. 이걸 머리맡에 두고 자는 자체가 할로윈. 이거는 동양의 할로윈. 산소 그냥 그 자체예요. 요거는 이제 그 묘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묘지만 뽑긴 했는데 이것도 우와 무거워. 이것도 묘지. 그치 떼는 소리는 더럽게 좋아. 나두이도 나노예요. 나노랑 이렇게 부저들이랑 연결을 해서 누르면 이렇게 삐 소리가 나서 모기가 후 날아가게 할 겁니다. 이제 모기가 여름에 기승을 부린다는 건 옛말이죠. 오히려 정말 푹푹 찌는 여름에는 모기가 없고 가을이 돼서야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모기들은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 대사활동이 과도하게 빨라져서 수명이 줄어든다고 해요. 오히려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기온이 25도에서 27도 정도라 요즘이 딱입니다. 네? 자 이제 제가 만들려는 모기 퇴치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산란기의 암컷 모기는 수컷 모기들을 싫어해서 피해 다닌다고 합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수컷이 내는 비행 음파의 주파수를 코드로 이렇게 짜서 부저에서 수컷 모기의 비행 음파가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이용한 초음파 퇴치기가 시중에서 잘 팔리더라고요. 헤르츠는 최소한으로.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전선이? 아 빠졌었네 전선이. 안 되냐? 된다! 저 일단 산소를 꾸미기 전에 회로가 잘 들어가는지부터 볼게요. 다음으로 비석과 산소를 결합시키고 이제부터 산소 꾸미기를 할 겁니다. 작년 쭈니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때 뿌리고 남은 풀들을 좀 뿌려줄 거예요. 산소가 플라스틱일 순 없잖아요. 플라스틱 산소. 산소 모양인데 플라스틱이면 뭔가 좀 주상님이 조금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이끼가 다 좋은데 아니 사실 좋은 건 없는데 다 너무 떨어져요. 붙여도 계속 떨어져요. 사실 쭈니 블루투스 스피커도 아직도 들으면 다 떨어져요. 진짜 집에서 했으면 천재한테 이거 터졌겠다. 흘리는 게 반인데? 네? 쏟고 굴려. 이게 굴리는 거죠. 싹 굴려. 뭔가 밖에 날이 밝은 것 같지만 기분 탓이겠죠.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이끼가 너무 버리고 싶어요 그냥.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기 천국인 슈른에 오셨습니다. 오버가 아니라 저희 집이 얼마나 모기가 많냐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하자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싹 다 모기 물린 흉터들입니다. 얼마나 저희 집이 모기 맛집인지 아시겠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지금 방금 천재가 보이십니까? 이 처절한 살육의 현장? 이미 누군가의 피를 먹은 모기를 저희가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더 많은 모기들을 모시고. 더 많은? 진짜 열어서 모으는 거야? 와라! 이렇게 문을 열어두면 정말 엄청난 모기들이 몰려올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집 모기장은 뚫려 있습니다. 창문도 사실 고장나서 자꾸 다치는데. 창피해. 창피하지 마. 그래서 한 10분 정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제가 실험을 할 방은 아니어서 지금 옆방으로 유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는 이산화탄소를 좋아하죠? 제가 이산화탄소로 저 옆방까지 유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실험하려는 방에 모기가 도저히 오지 않아서 여기 천재가 공부하고 있는 방으로 제가 모기 퇴치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게 모기 퇴치기야? 나 왜 무덤을 가져왔나 했네. 모기가 묻힐 무덤이다 뭐 그런 소리야. 어때? 어때? 굉장히 도망가고 싶지? 즐기는 것 같은데? 이봐, 네가 싫어하는 소리라고. 사자. 날아갔다. 봐봐, 굉장히 공포스러워한다고 이 자식. 아니 아니 안 떨어져. 하나만 떨어져. 그냥 돼지밥 먹을 때 조금 그 초코 떨어지는 거 있지, 그 정도. 뒤에 팬티 보인다. 팬티. 도망가고 싶지. 진짜 왜 안 떨고 기어가? 기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 날아갔다 날아갔다 날아갔다. 어이 어이 도망가 보라고. 저 도망가는 거 같아. 나 조심해 거기. 뭐야, 안 되는 거야? 안돼. 아 에바. 잡았어. 아니 어디 떨어뜨린 거야? 여기. 내 의자에? 어. 빨리 주워. 휴가 없는 거 같지? 아니야, 얘 배가 너무 빵빵해. 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무거워서 못 도망치는 거야. 그래, 고마워. 도망쳤다.